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군. 다들 이렇게 방심하다니 순진하기. 케이크에 마카롱, 쿠키까지. 이 달달한 디저트들을 전부 먹이면 새까맣게 충치가 생겨서 무대는 꿈도 못 꾸게 되겠지? 그럼 프리마돈나는 내 차지야! 컷!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헤라 양, 어쩜 그렇게 진짜같이 연기를 하지? 대단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데 연기가 너무 사실적이라 그런가? 이 연기에 진정성이 과하게 녹아있어. 자, 여기 케이크. 오늘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었잖아. 이거라도 먹어. 복면 아이돌 최고의 가수는 누구? 멜로디! 멜로디! 다음 스케줄 이동! 네!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채널아! 저번처럼 확 떼놓고 간다! 다시 찾으러 올 거면서. 죄송해요.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라디오 하나만 더 하면 끝이야. 그리고... 어? 저거를 딸기 살고. 잘 자, 멜로디. 뭐라고요? 복면 아이돌에서 제안이 왔어. 복면 아이돌? 마스크로 정체를 숨긴 아이돌 네 팀이 1, 2차에 걸쳐 오직 노래만으로 승부하는 음악 버라이어티 쇼 복면 아이돌의 우리가? 게다가 우승 상품도 있다고. 노블 로제타의 화려한 드레스 신작 블루밍 댄스 카드, 빅토리안 드레스에 색색의 프릴이 달린 장미꽃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프릴로 감싼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면 화려한 블루밍 댄스 코디 완성! 멜로디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 그래서 일정은 언젠데? 바로 내일 촬영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촬영 언제 오시죠? 아, 예. 트윙클 스테이지 2시 녹화 바로 가겠습니다. 연습할래도 할 시간이 없네 뭐. 우리 많이 연습했었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긴,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 우리 누적 연습량을 봤을 때 우리 몸이 충분히 기억할 거야. 맞아, 맞아. 괜찮겠지. 복면 아이돌! 그 시작은 마법에 걸린 장미꽃의 무대입니다. 무대부터 엄청나군요. 마법에 걸린 장미꽃의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이었습니다. 떨려. 무대가 이렇게 긴장될 줄이야. 잘할 수 있겠지. 물론이지. 언제나처럼 무대를 즐기면 되는 거야. 언제나처럼. 그래, 하던 대로 해. 시작합니다. 참가번호 2번 준비해주세요. 더욱 환상적인 무대가 관객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반짝이는 별의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깜찍한 소녀들이 마법에 걸린 장미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별의 소녀 1차 무대 시작합니다. 복면 아이돌 역대 최저 득표 기록. 충격적인 무대, 반짝이는 별의 소녀들은 누구인가? 얘들아, 이미 지나간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 나 때문이야. 진정해, 송이야. 아직 2차전이 있잖아. 꼴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너 빼고 모두 꼴찌 처음이거든. 그렇구나.
이제 눈물 뚝. 다음 일간 아이돌 스케줄 간다. 네. 그럼 두 선수 시작해 주세요. 가위, 바위, 보. 와, 시아양의 승리입니다. 헤라 선수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과연 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오, 헤라 선수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완벽하게 해냅니다. 아까의 여유는 고수의 모습이었군요. 지금까지 상큼발랄 멜로디였습니다. 멜로디 많이 자랐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멜로디 덕분에 많이 웃었네요. 멜로디는 가수보다 예능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능인 멜로디를 키운 거죠. 오늘 4시에 CF 리허설이 있어. 8시에는 라디오 녹음이 있고 남은 일정 힘내자. 알겠지? 다음 스케줄 늦었어. 빨리 가자. 하기 싫어. 어? 복면 아이돌 무대 준비를 하고 싶어. 나라야. 연습은커녕 맨날 예능에 광고에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너무 속상해. 나라야. 반짝이는 별의 소녀 꼴등 무대 봤어? 꼴등 팀? 봤지. 너무 수준 차이 나더라. 이런 굴욕을 안고 방송을 해야 하다니. 아무것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언젠가 내가 네 꿈을 꼭 그려줄게. 다신 잊어버리지 않게. 언니가 그려준다던 내 꿈이 이런 모습이라니. 나라야,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춤이 너무 멋져서 그만. 미안해요. 괜찮아. 다리가 상처투성이야. 연습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옛날엔 그랬었는데. 이젠 노래보다 개인기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아이돌이 맞는지 까먹을 정도예요. 나태해진 거네. 네? 연습생 땐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지 않았어? 하지만 일정이 쏟아져서. 일정 때문에 연습을 못한다는 건 전부 핑계야. 네? 우리 연습 많이 해왔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꼴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공연은커녕 맨날 예능에 광고에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고. 내가 너무 안 이랬어.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조언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또 보자. 얘들아! 나라야! 미안 얘들아, 내가... 미안해. 어? 내가 방송 욕심을 너무 부렸나봐. 아니야! 진이 아니라 내 선택 때문이었어. 연습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 방심했었지. 꼴찌했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었어. 맞아. 아직 2차전이 남았어. 방송도 무대 연습도 모두들 힘내자. 이번엔 진짜 멜로디의 무대를 보여주는 거야. 좋아. 시아야. 최선을 다하자. 응? 그냥 하면 되지. 꼭 이러더라. 멜로디 파이팅! 네, 그날 오후 가능합니다. 네, 모레 오후 2시 인터뷰 잡혔다. 다시 한번 재대결에 나선 두 사람. 아가씨들 정말 열심히 쉬네요.
그러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내일 올라오는 사편도 기대해주세요. 기다리기 힘들면 이런 영상은 어때요? 구독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말고 내일 봐요. 안녕.